우리 배 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도 들었으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서로 한번 자리를 바꿔서 부하 직원은 상사의 마음을, 상사는 부하 직원의 마음을 한번 서로. 아,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위치를 바꿔보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망지게 끼어들었네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저 길인턴, 네. 와서 한번 내 자리에. 오, 이거 뭐야? 야, 인턴이 한 부서의 부장 자리에. 저희끼리 자리 좀 바꾸고. 자리. 하사원이 우리 정과장이랑 자리 바꾸고. 네. 박인턴. 아, 박인턴. 박인턴. 어이. 아, 예. 커피 14잔. 아니 사람이 지금 저 그럼 부르시오. 14잔 커피 곱빼기입니다. 아니 난 녹차 시원하고요. 점심에는 어때요? 카페인이 부족한 시간대입니다.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저기 유사와 예? 아까 내가 부탁했던 거 지금 하고 있나? 아 지금 저 여기 빨리 하고 예. 아 지금 빨리 5분 안에 어? 유인턴 예. 빨리 빨리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과장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 다시 해오라고요? 그래. 박군. 이거 뭡니까, 박군? 이마 넓은 친구 부르잖아. 저 이마 밀물 썰물 친구. 지금 굉장히 업무 중이라서 예. 나훈아 씨를 왜 검색을 합니까? 아, 저 이번 이벤트에 좀 초대하려고. 아 이벤트. 네. 어떤 이벤트요? 창사 기념일에 저희가 좀. 창사 기념일이 언제죠? 예? 창사 기념일. 곧해요. 곧 언제요? 정말 몰라요? 엎드려 뻗쳐요. 아, 저 개부장님. 아, 회사에서 제가 공기 반장입니다. 엎드려 뻗쳐. 이 친구들 무슨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이 친구라뇨. 이 친구라고. 그러면 나이도 있으니까 손바닥 못 합시다. 아, 손바닥 돼요. 손바닥 돼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몇 대 맞을 거예요? 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제가 만들 거야. 네. 이렇게 아, 몇 대 맞을 거예요? 볼만하네. 세게 한 대 맞을 거예요. 살살 10대 맞을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유선. 살살 10대. 아, 예, 예. 살살 10대, 오케이. 살살 10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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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잘하세요. 네, 그럼. 네. 정사원, 안 되겠어. 자네도 돼. 정사원. 자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아래서 저렇게 이런 꼴이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니야? 자네 손등대. 어차피. 손등대? 어차피 맞는 거라. 자네가 위안인가? 저 친구 아래고. 여덟지만 드릴게. 아니, 난 차장이잖아. 과장이랑 파워가 같으면 되겠어? 아니, 다시 시작해? 아니요, 아니요. 세게 맞든가,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리얼 버라이티 아닌가? 리얼 버라이티. 리얼 버라이티 아닌가? 야, 이거 학창시절보다 더 아프다. 너 차장, 너 차장. 근데 자네가 이렇게 꼴이 이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결제 서류 누가 올린 거야? 유인턴이요, 유인턴. 박. 어? 박사원이. 이걸 입다으로 올리니까 입다으로 올리니까 우리 회사가 발전이 없는 거야. 전에 회사에 다니겠다는 거니까 이런 신분이랄구만. 아예 대련 치라고. 부장이 웃는데요. 부장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웃는데요. 저희 손바닥 좀 한번 때릴까요? 이건 이게 웃는 알아서 입다으로 하냐고. 내 참... 이게... 이래서 이래 이게 어느 나라에서 있다고 하죠? 제자리로 가! 돌아가! 저... 아.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정 과장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았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겁니다, 솔직히. 그냥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었습니다. 진짜, 예? 아, 저희 회사는 뭐 이렇게 할 게 의자가 하나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자. 아니, 저희 뭘 해야 돼요? 일은 안 하는 건가요? 저, 아니, 이게 PC방에 있는 거랑 뭐가 됩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마음에 쌓였던 것이 굉장히. 아니, 없어요. 없어요. 원래 없었죠. 원래가 아니요. 없었어요. 아, 제가 좀 뭔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이, 못 느끼는데. 오늘 이 자리는 자기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아, 거기 보니까 좀 그랬구나. 서로의 마음을 아. 이해하는. 아, 자, 그러면 우리 정 과장하고 박지창.
아니, 별로 안 친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많이 친해졌잖아요. 잘 알긴 하지만 네. 눈을 마주 볼 정도 그 정도의 교감. 네, 일어서서. 아, 이거 낯간지럽다, 이거 정말. 아, 이 두 분 없었으면 자, 준비되셨죠? 손을 잡으시고요. 상상도 하기 싫다. 두 명만 있어도 무한도전. 여러분, 먼저 정 과장이 먼저 얘기를 하시죠. 눈을 보시고요. 근데 이거 눈물 난다? 일단 하면 진짜. 사장님, 왜? 나 계속 참고 있었는데. 왜? 뭔가 좋지 않은 그랬구나. 냄새를 맡았구나. 그랬구나. 속이 안 좋았구나. 속이 좋지 않았구나. 좀 참을 수 없었구나. 그랬구나. 더러운 거 먹었구나. 그랬구나. 같이 먹었구나. 아, 그럼 좀 들이마셔 주셔야죠. 우리는. 우리는 이걸 다 나눕시다. 많이 안 먹어. 둘, 셋. 아,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 눈치가 예전에는 예. 우리가 이런 걸 아우 이랬지만 불쾌함을 아니야 정말 수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그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혈액 안으로 흡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예. 자 다시 두 분 손 잡으시고요. 안 한 분들이 정 과장님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시작.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아 웃으면 안 돼요. 웃지 마세요. 진지한 자리입니다. 결혼 한번 한 거 가지고. 그랬구나. 나 결혼. 아이 더 들으셔야지. 예, 너한테 많이 걱정. 박 차장님. 박 차장님. 그래. 아 저도 들어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행복한 가정을 왜 못 꾸리냐고. 나도 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는 것뿐이야. 걱정해 주는 건 좋은데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간섭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진심을 담았어. 41살에. 그래서 네가 서운했구나. 그래서 네가 서운. 장가 못 가고 매번 이렇게 저 밤에 혼자 지내고 그래서 아쉬워서 내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 그래.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랬구나만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만 하세요. 그랬구나. 어쩌다 결혼 한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남 결혼 못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많이 서운했구나. 그랬구나. 자, 이번엔 박 차장님이 얘기를 하시죠. 나 방송도 좀 잘 되고 가게도 잘 되는데 어린 동생들한테 밥 얻어 먹는 거 보면은 잘 먹더라. 뭐 남기지도 않고 비벼서 잘 먹는 거 보면은 내 가슴이 아파. 좀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내가 좀 가슴이 아파. 그랬구나. 내가 방송도 잘 되고. 네. 동생들한테 얻어먹는 거 무슨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속상했구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 얘기는 내가 눈물이 나는데? 그랬구나. 나도 이제 장가갈 나이고 10년이 넘게 방송생활을 했는데 정확히 따지니까 17년 했더라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웃기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10년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무조건 이해. 10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7년 됐는데 못 웃긴다고 얘기해서 장가를 못 갔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 그랬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랬구나. 아, 저 얘기 좀 그랬구나.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 아침에 가장 늦게 왔는데 코디가 신발 안 가져왔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 구두 마음에 안 든다고 딸벌대는 애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 여자애가 15층을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 걔 진짜 표정 정말 안 좋았거든. 왜 이렇게 코디가 6개월에 세 번씩 바뀌는지. 그랬구나. 그랬구나. 늦게 왔는데 내가 딸벌대는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 번 갔다 왔는데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했겠구나. 그랬구나. 코디 불러. 네, 잠깐만. 내가 잠깐 이거 하면서 속이 더 터지는구나.
그거는 그게 아니라서. 아, 내가 이제 지를 잡듯이. 네, 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 알겠다. 이제 알겠다. 알겠다. 이제 알겠지만. 알겠다. 알겠는데 그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내가 뒤잡듯이 그런 거 같고. 재석이도 봤다. 재석이도 봤다. 내가 진짜 봤다. 같이 봤다. 그게 아니라 구두가 너무 새 걸 갖고 왔어. 새 걸 갖고 여기 캐릭터에 맞는 헌구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걔가 뭘 알겠니? 그랬구나. 걔야 그래야 될 수 있지. 자, 어떻게 두 분 서로 마음이 많이. 아, 더 불편해지. 아, 더 불편해지는데요. 잠깐만. 저 많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 저 무릉도가 된 것 같아요. 예, 많이 좀 편해졌죠. 다음은 저 기린터는 누구랑? 아, 명송이랑 해. 명송. 저는 저 길을 사랑해요. 이렇게 그래요. 일부러 이렇게 좀 캐릭터 좀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좀. 네. 저 길 사원이 한번 원하니까 한번 아, 들어주세요. 불이 폭발이었구나. 기린터가 벗겨주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서. 감정이 안 잡혀서 그래. 민머리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아이고, 나오네. 힘들었네. 굴지 적는. 나와, 나와. 기린터? 손을 잡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데 이게 땀 많이 났구나. 그랬구나. 뭐 그래요. 이렇게 뭐 추석 때 왜 소갈비 안 가져오냐. 제가 못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은 진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엄청.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 오무식이야. 야, 오무식이야. 네가 그랬어요. 그걸 네가 그랬구나 만드는 거야. 다시 한 번. 처음이래서 그래. 다시 한 번. 저 아직 아니, 그래, 그래,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네, 처음입니다.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아,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돼지갈비보다 소갈비 사오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이제 알겠다. 이제 정말 알겠다. 너무 잘 알겠다. 나는 네가 떡을 보냈다고 하길래 왜 떡이 안 오나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보내고 보냈다고 그랬구나. 나도 그랬었구나. 나도 알았었구나. 나도 알았었구나. 나도 뭐 받은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결국 어머니께서 전화번호가 없어서 택배 아저씨가 안 받아갔다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랬구나.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정말 알겠다. 떡이 안 온 이유를 잘 알겠다. 아, 그랬구나. 먹은 걸로 치겠다. 환절기에 머리에 털 없어서 많이 춥지. 댓글 보고 상처받는 너의 모습 보고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 빠져라. 왜 이렇게 못 웃기냐. 이런 얘기가 너한테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되겠니. 그 정도로 받았으면 빠져라. 그랬구나. 예상을 뒤엎어. 예상. 현생 개그맨의 태생. 그랬구나. 내가 댓글 보고 상처를 입고. 아, 그걸 얘기를 해줘. 형님은 계속 3년째 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었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알겠다. 일단 떡 문제는 퀵서비스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연락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연예인들 연락처를 함부로 뿌릴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었고요. 아, 예. 그랬구나. 네. 그러면 아. 녹화 날 가져오면 되지 왜 안 가져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 녹화하는데 귀엽고 그걸 퀴가 아저씨한테 보내겠다는 너의 마음 정말 가득하고 알겠다. 알겠다. 사실 내가 앞에서 빠져라 빠져라 한 건 그거 정말 농담이다. 이젠 정말 너 하나 없으면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그렇게 댓글을 받으면 빠졌으면 좋겠고. 그랬구나. 그런 아픔이네. 그런 아픔과. 이거 아픔이야. 좋겠구나. 그런 게 실제 맞지 말고. 그랬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저를 위한 얘기였구나. 이제서야 알았고요. 그게 진심이었구나. 네. 네가 얼마 전에 나한테 문자를 확실히 보냈잖아. 이젠 제발 빠져라. 저한테 단체 문자였군요.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보낼 시간에 빠졌으면 좋겠다. 받아들이고, 문상 받아들이고. 전부 다 빠지는 게 아닙니까? 그 문자 보내는 동안 내가 빠졌어야 되구나. 단체 문자였는데 명수 형만 좀 특별한 문자를 보냈어요.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빠져라. 그랬구나. 아, 진짜 우리 진짜. 전화해서 우리 모르게 육성으로 얘기했구나. 우리 모르게. 우리 모르게 그런 일을 했구나. 내가 너한테 직설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너한테 큰 마음의 상처가 됐구나. 그랬구나. 나는 하지만 그 얘기는 정말 진심이 아니고 네가 더 강하게 이 힘든 연애에게 버텨내라. 버텨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던 거다. 자, 됐어요. 동네. 농담이에요, 농담. 아, 네, 네. 진짜로. 우리끼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끼리는 가족이죠. 예. 기사운도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가볍죠? 예. 얼굴이 편해졌는데요. 그래요. 예. 아, 정말 편해지네요. 그래요. 예. 너무 좋습니다. 부장님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 부장님하고 떠오르는 게 없네. 예. 어. 막내가 너, 많이 끌려가고 막 그래서 좀 가슴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어. 나이가 서른셋인데 그래요. 얼른 와요. 막상 없었는데 일로 오세요. 베일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나 정말 고마운 유 부장님이고 유누님이자 나의 진짜 무한 재석교인데 내가 갔다 와서 나 캐릭터 잡아준다고 뭐 하는 건 알겠는데 자꾸 비교하고 뭐 그럴 때마다 잘 알겠는데 왔다 갔다 한다. 나를 잡아주려는 걸 알겠는데 내가 솔직히 유능님 전화 오면 내가 한숨 한 세 번 쉬고 받는다. 그랬구나. 너무 사랑은 하는데 좀 불편해진다. 쟤는 자꾸 발전하는데 나는 자꾸 퇴보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컴퓨터를 못하는데 뭐 어떡하냐. 뭐 아, 내가 많이 답답했다. 또 그랬구나. 내가 지대였다며 너를 도와주려고 이런저런 캐릭터를 잡아주려고 했던 게 너한테는 굉장히 크게 부담이었구나. 이제 알겠다.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또 생각하고 얼마나 또 믿고 그런 걸 너도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참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정말 홍철이에 비해 비교한다 비교한다 비교하면 안 되는데 나만의 후렴이 있다. 아니 너무 웃긴다. 그랬구나. 아니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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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이한테 내가 많이 딸리는구나. 그랬구나. 걔는 뭐 공부 잘하고 막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머리에 멍청이가 들었구나. 그랬구나. 아니 나는 후리한 놈이고 쟤는 지 갈 길 있고 나도 내 일이 있고 그런 건데 헬스장 갈 때도 전화하고 그러면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친구 없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지내냐 뭐 이런 생각도 든다. 그리고 추석 때도 내가 혼자 지내는 것 같아서 불렀잖여. 그러니까 쪼르르 달려오고 내가 유장 유반장 좋아한다. 근데 그랬구나. 친구 좀 만들고 친구 좀 사겨라. 그러다 혼자 된다. 전 국민이 좋아하도 혼자다. 사랑 받는 거 아는데 정작 누구라고 혼자다. 친구 좀 만들어라. 맨날 공부만 하니까 친구 없는 거요. 공부벌레들의 특징이 친구 없어요. 우리가 친구가 돼줄게. 우리한테 다 잘해주면 된다. 야, 야, 불나 부른다. 아, 좋네. 엔딩하니까 너무 좋네. 아, 저 우리 무한 상사. 예. 너무 좋네요. 아, 오늘 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저 앞으로 친구를 조금 더 사귀죠. 형님, 부장님, 예. 기분 좋은데 오늘 저 회식 한번 하죠. 오! 부장님 집에 가죠. 그래, 오늘 부장님 예. 집에 가요. 예. 와, 우리 친구! 조카도 보고, 어, 노래도 부르고. 저기, 오늘 저 분위기 봐도 술을 드실 것 같은데요. 아, 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첫술! 부장님 첫술! 나오시죠. 아니에요. 부장님, 부장님 불안해. 하, 이제 난리 났다, 난리 났다. 하랑 우리 부장님 만들고 나가자, 우리. 아니 좀 나는 유누님 사랑해. 우리 좀 나도 사랑해. 아니 좀 재밌구나. 자리를 좀 비워줍시다. 부담한 거지. 어른들의 사랑을 다 받는데. 야, 너 심했어. 이제 네가 혼자구나. 난 국민적 왕따가 돼버렸구나. 그랬었구나.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